선을 넘어도 연애에선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분이 바라는 건 선이 없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연애도 결혼도 모든 걸 함께 해야 되고 모든 걸 공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어리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양프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진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오늘은 저희 신규 콘텐츠 양브로의 연애 상담소입니다. 우리 양떼분들이 연애 고민 사연 꽤나 많이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도 요 양브로의 연애 상담소 자주 할 거니까 연애 고민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양떼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애할 때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양떼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연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근데 오늘 훌륭한 분을 모셨죠. 아, 예, 오늘 네. 또 특급 게스트 오셨습니다. 최서영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튜브 말 많은 소녀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고 또 작년에 제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10만 부 넘게 아,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런가 봐요. 제목 따라갔어요. 자, 그래서 저도 마음 고민이나 연애 상담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보내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이제 연애 상담소가 오픈을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저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결혼하신 지가 혹시? 결혼한 지 지금 8년 차예요. 아, 와, 연애는 그러면? 연애는 한 3년 했나? 와. 네. 아, 4년인가 보다. 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아이도 하나 출산을 하시고. 맞아요. 네. 어떻게 어떻게 다 이렇게 피해가다가 결국 늦게 이렇게 다 또 그 길을 밟아가고 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자기가 이제 살아가야 될 그런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선배님처럼 느껴지시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공감하고, 아유, 그래, 이러기보다는 직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사연도 뭔가 원장님들이랑은 약간 다른 의견을 제가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네. 그런 거 좋아해요. 자, 해보겠습니다. 사연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읽어볼게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연애할 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 사연을 남깁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지켜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된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니 그럴 거면 혼자 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과 나를 그렇게 분리시켜야 한다면 남사친과 남자친구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기대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는 마이웨이 기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만큼은 달라요. 사소한 것에 감정 변화가 커지고 사사건건 불안함을 느끼는 편입니다. 남자친구가 뭔가 혼자 한다고 하면은 서운하고 불안해요. 이런 제 결핍을 고치기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력할수록 상대방이 뭘 하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저처럼 결핍이 있는 사람을 만나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낫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인과 나를 분리하고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분 뭐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 거 보니까 당연히 우리 거를 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을 때 결혼을 하는 거나 연애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환상이 있으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분은 다른 관계에서는 독립적이신데 네. 사랑할 때만 그렇게 뭔가 의존을 하거나 시간을 그렇죠. 오래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어쩌면 이분은 연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 완전 나와 상대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하나인 게 연인인 건가? 이런 식으로 좀 사랑에 대한 환상이 크신 분이 아닐까? 또 두 번째는 이분이 거절당하는 거를 엄청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 거. 아, 그냥 차라리 내가 이렇게 거절당해서 혼자 너무 슬프고 좌절하느니 그냥 혼자로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는 그냥 날 거절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다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분석이 어떤가요? 아,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잘 들으셨죠?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 그러면은 선을 넘어도 연애에선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이분이 바라는 건 선이 없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연애도 결혼도 모든 걸 함께 해야 되고 모든 걸 공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어리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사실 저분이 내가 다른 관계에서
사회에서는 되게 독립적이고 괜찮아. 근데 사랑에서만, 연애에서만 이래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저분이 이제 모든 대인관계에서도 나는 이 정도까지인데 네가 이 정도 안 해? 그럼 난 너랑 안 만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인은 독립적이라고 여기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람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연습이 조금은 좀 필요하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 씨가 뭐 워낙 다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인간이라는 게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치우치면 다른 쪽에서 또 뭐가 삐져나오거든요. 타인에게 뭔가 바라지 못하는 만큼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 이상으로 이제 바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엄청난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이런 분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가족이라는 관계와 외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의 그 불균형도 엄청 심하거든요. 가족끼리는 무조건 이런 걸 이해해야 돼. 근데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맞춰주는 거 1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또 이분화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를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환상이 생길 때를 여러분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게 대상을 이상화하는 순간이 되는 그치.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못 받아주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바라는 거를 다 맞춰주면서 관계를 가져간다?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연애? 뭐 요때만 가능한 그냥 계속 짧고 굵은 연애만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같이 결핍 있는 사람하고 그냥 뜨거운 연애 하고 싶어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이제 그 관계가 반복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좀 별로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나는 타인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셨을 때 다시 한번 모든 인간관계는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이고 적당한 거리감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그때 인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아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받아주는 척을 하는 거거든요. 나 아닌 타인이 나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도 없고 나의 모든 걸 받아줄 수도 없어요. 상대방은 뭐 이성으로서 좋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착각을 해서 막 받아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밀고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당장 어떤 결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해버린다? 그랬을 때는 사실 예우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되니까 이런 증상이 좀 나아져가지고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가족에 대한 또 환상이 있고 가족과 타인에 대한 이게 엄청나요, 격차가. 가족은 다 이해해주고 무조건 받아줘야지가 또 같은 선상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인일 때도 저런 판인데 너는 내 남편인데 너는 내 가족인데 어떻게 이거를 하면서 기대치가 확 더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요. 혹시 그 사연자분이 좀 읽으면 좋을 만한 그 책의 구절이 있을까요? 사실 네. 저도 제가 아까 되게 관계에서 독립적인 편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좀 매력있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까 해서 이제, 내가 우위를 점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뭔가 이거 의식적인 노력이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다. 아, 역시 이게 숨길 수가 없네요. 근데 저도 어떤 노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그 부분을 사실 좀 책에다가 썼었거든요. 나에게 좋은 관계가 아닐 바에야 아예 에너지를 쏟지 않는 쪽이 더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적당히 좋은 관계, 느슨한 관계 같은 옵션은 없었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면 착한 편,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쁜 편.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했었다. 이런 고백이 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가 달라지게 한 게 첫 번째는 이제 관계 자체에 얽매이지 말자고 결심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이 좀 바빠지고 또 안정적인 연인 관계에 이제 남편과 있을 때 이제 관계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를 막 획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저의 일, 저 자신에게로 좀 이렇게 에너지의 방향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좀 편해지고 수월해지고 좀 기대 자체가 적어졌어요.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조금 고삐를 풀고 좀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너무 곱씹지 말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친구랑 막 재밌게 놀다가 집에 왔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너 오늘 표정이 되게 안 좋았는데 혹시 내가 말 실수한 거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소화가 좀 안 되고 공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쵸. 표정이 어두워졌을 맞아요. 뿐이지 우리 굉장히 좋은 대화를 하고 집에 왔다고 생각을 서로 했는데 서로 기억이 다른 거죠. 맞아요.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아 그러면 어쩌면 내가 관계를 하고 집에 오면서 찝찝했던 그 순간들이 나의 오해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뭔가 관계에서 넘겨
있거나 추측해가지고 기분 나빠하거나 막 남한테 맞추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숨은 뜻이 있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네. 굉장히 많은 피해의식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일이 바빠졌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도 좋고 뭐도 좋고 일단 내가 나랑 잘 지내고 잘 노는 방법을 자꾸 익혀나가야 되거든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누군가와 연애를 하는 게 처음에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연애가 지속되면서 어쨌건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를 나 혼자서 재밌게 놀거나 나 혼자 일을 하면서 좀 에너지를 채워나가는 본인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연습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좀 뭔가 가슴이 아팠던 거는 나는 독립적이고 싶고 그냥 혼자서도 행복하고 싶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죠. 사실은 너무 사랑받고 싶다 이렇게 막 절규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좀 그랬는데 결국에는 혼자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함께도 행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하시네. 이제 최서영 작가님을 뵙고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예, 책까지 한번 구절까지 네.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연자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15분 추첨해서 책 보내드리니까 많이 좀 응원의 메시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어쨌든 응원 더 좋은 관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그러시라고 저희 너무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다 되게 건강한 관계 있는 척 하지만 맞아요. 누구나 다 결핍도 느끼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 때는 마인드 카페. 네. 아, 저도 깔았거든요, 앱을. 네. 뭐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사연도 보내시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애 상담소 사연에 채택된 분에게는 마인드 카페 강남점 또는 용산점 커플 동반 오프라인 상담권을 드립니다. 최서영 작가님의 주옥 같은 멘트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최서영 작가님의 채널을 찾아가시거나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